안녕하세요. 전략과 라이브의 왕제 비용이고요. 자, 오늘 듀 슈트다운을 봤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 아니면 도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14,000점 찍어볼 거고요. 지금 한 두 판 정도만 이기면은 14,000점 찍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시즌의 최초골은요. 항상 13,000점 놀다가 이번 처음으로 14,000점에 또 도전하는 비용이고요. 이번에 한 분을 모셔볼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폭발적인 반응임을 또 모셔봤어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떡님 초등학교 장로님이시고요. 트로피가 13,808점이네요. 브루노 26개를 또 보유하고 있어요. 이분과 함께 뭐 아니면 듀오 슈트다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뉴. 가자. 일단 위쪽에 상자 두 개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파샤파샤 나이스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도 상자 하나 있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으면 대박인데. 아, 큰일 났다. 야, 야, 이거 양쪽 위아래로 견제받고 있는데 이제 살짝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빠져주고요. 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양각 위치가, 양각 위치니까. 와, 이거, 잠깐만. 야, 쉽지 않은데? 아하, 못 죽이나요, 이렇게? 나이스, 이거 대박이다. 깔아주고, 내 팀. 좋아요. 갑니다. 잘 대기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밑에 쪽에 로사 팁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자, 조금만 대기할게요. 어허. 가운데 이제 쉘리가 로사를 잘라줬고요. 에너지 드링크가 나오는 맵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활용해서 들어갈지 안 할지를 조금 선택하도록 할게요. 백업 해줘야 되죠. 슛다운. 제가 들어가고 파이퍼가 뒤에서 백업해주고 쉘리 이런데 쉘리 있거든요. 파이퍼 못 가요? 어, 못 죽었어요. 어딨어? 한 명 분명히 남아있죠. 제가 이거 먹고 이런데 있으면 좋거든요. 굉장히. 오, 쉘리. 야, 13 쉘리 이거. 우와, 나이스. 와하! 야, 또 파이퍼 페이지업으로. 와우, 제대로 또 캐리 받았네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우리 폭발적인 반응에서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저 수점만 올렸을 뿐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뉴. 아, 처음에 파워가, 와, 큐브가 한 개인데. 아, 이거 먹고 저거까지 먹으면 괜찮아요. 저거까지 먹으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자, 빨리 먹고, 오케이 하고, 살짝 대기. 대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급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내가 먹자. 기다렸다가, 먹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아, 또 먹으라고 또 양보하면 또. 큰일 났다. 우와! 우와! 야, 위험했어요. 아! 야, 도망가야 된다, 이거. 야, 너무 무리했어. 이거 너무 무리했다, 이번 판. 야, 아하, 아쉽죠. 한번 놀아볼게요. 이게 폭발적인 힘이 센스 있으신 게 또 스플 데미지로 데미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에 앞에 있는 상자를 모두 까지 않고 나눠서 까주는 이런 센스. 이런 센스가 또 필요하죠. 와, 쿠로 다섯 개나 먹었어요. 여섯 개. 와, 센터에 제대로 먹었나 본데?
자, 이거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고요. 조금 찢어져서 대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한쪽에서 존버하는 것보다 찢어져서 존버하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일단은 적을 죽이는 거는 당연히 목재 있으면은 딜이 더 세니까 자기 편하겠지만은 만약에 자기가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조금 찢어져서 존버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일단 개인 플레이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위험한데? 아, 위쪽 체크하지 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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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대기, 대기. 오, 대기. 와, 나이스. 아, 이게 바로 적 바로 옆에 브롤러가 오더라도 꼭 존버해야 돼요. 막 괜히 겁나가지고 때려가지고 싸우면서 죽는 사람 굉장히 많죠.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보다 이렇게 끝까지 진짜 존버해야 됩니다. 좋아요. 와, 잡아야죠, 이런 거. 와, 나이스. 때려주고요. 대기. 내티넘은 상황이죠. 백업해줘야죠, 이런 거. 옆에서 들어올까봐, 혹시나. 조금 겁나긴 하거든요. 야! 바로 이 사람 물어볼게요. 야, 상대 하나밖에 없어? 아, 저 괜찮, 저, 청얼버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이스. 한 대 때려주고. 잘 가고요. 이쪽이 이쪽 각도로 해서 맞힌다. 아, 못 맞췄네. 셸리, 궁극기 있죠? 그리고 궁 빠진 거 확인 안 했으니까 되게 아직 지금 돈까지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뭐 아니면 되니까. 자, 잘렸지만 괜찮아요. 대기하도록 할게요. 보지 말겠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존버하는 것도 괜찮아요. 뭉쳐있는 거라 떨어져서. 결론은 자기가 죽더라도 한 팀에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 에너지 드링크 나오는, 와우. 큰일 났는데,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아, 우리 노리지 마. 우리 좀 살려주라. 아, 저기 스파이크랑. 야,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완전 쉽지 않아 보여요? 와! 야. 와, 어마어마한데? 이거 진짜 이기면 레전드다, 이거. 아, 근데, 아. 2위는 나이스 했죠. 깔끔하게 이겨가지고, 14,000점 달성해볼게요. 아이고, 큰일 났는데, 이거 상자가. 와, 초반에 하나밖에 없네요. 살짝 이쪽에서 대기. 보통 이쪽 팀, 아래팀이, 위쪽 상자 먹으려고 이 안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 이쪽 숨어있다가 오면은 딱딱딱 때려주면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아, 파이프에요 또. 아, 파이프 무서워. 자, 지금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조금 숨어있으면서 파이프 온다. 보니까 이쪽에서 살짝 대기했다가 때려줘. 와우, 나이스. 좋죠. 슛다운. 와우, 찍나요? 1등은 못했지만. 아. 자, 2등으로 마무리했고요. 과연 14,000점을 찍었을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들어가요. 자, 14,000점 또 달성을 했고요. 와, 메가 상자깡까지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폭발적인 마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까지 까면서 바로 컨텐츠 종료하도록 할게요. Now! 샤! 레오! 아, 레오는 안 나왔네요. 폭발적인 반응인가 듀오 슛다운 파이파 페이지업으로 뭐 아니면 뒤에서 달려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녕!